만나서 반갑습니다. 1강에서는 한의 낱말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제2강에서는 한문화를 만들게 된 근거 아마도 고대사에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하고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하고 일본 대학생 둘이서 그 배낭여행을 유럽에서 했는가 봐요. 그 둘이가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다니다가 한국에는 우리 학생은 여대생이고 일본 대학생은 남학생이었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이탈리아 어디를 베네치아인가 돌다가 한 며칠 동안 이래 같이 다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친밀성도 있고 하니 일본 대학생이 우리 여대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왜 일본인을 싫어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 이 여대생이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꼭 알고 싶었냐? 꼭 알고 싶다. 그걸 써봐라. 그 썼어요. 써서 기통맥이를 한참 때려잡습니다. 그 이제 알겠느냐고. 그러니 이 일본 대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싫어하느냐 물으니 이 기통맥이를 맞고 그 다음에 또 알겠느냐 하니까 그거 알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다시 또 이쪽 기땡이를 또 때려버렸어요. 그래도 모르겠느냐고. 그러니 이제 이 대학생이 알만하다고. 참, 이건 신랄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뜯는 얘기를 내가 나도 보면서 참 웃었어요. 아이, 그 여대생이 진짜 참 지혜로운 여대생이다. 어떻게 그걸 다 36년간 그 우리나라의 온갖 만행을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왜곡된 역사를 다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어떤 만행을 했는지를 얘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조선을 교화하고 조선을 잘 살게 해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이 대학생들이 알 까닭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강에서는 아마 이런 문제를 좀 다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싶습니다. 자, 1강, 2강에서 다음 봅시다. 이 한은 민족 원형질이다라는 요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원형질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하나의 생리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바뀌질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을 할 때 이걸 집단 그 무의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인간성 요래 정의를 하거든요. 어떤 집단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보편적 인간성이 집단 무의식이다. 요렇게 칼융이 분석을 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처음 했는 사람은 프로이드가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체계화시킨 사람은 칼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거를 정의를 할 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데 대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표현을 집단 무의식에 대한 하나의 상예를 들었었습니다. 요 예를 들은 사람은 김운용 교수라는 분이 원형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그 예를 들은 얘기를 내가 소개를 드립니다. 인디안 그 우크라이나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어요. 이민을 갔는데
인디안들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짐승 발자국이 이리 보이면은 그마 자기 하던 일 다 버리뿌리고 그 짐승 발자국을 계속 따라간답니다. 그것도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따라간대요. 요건 뭐겠습니까? 민족 원형질에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수렵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이 이 캐나다에 정착했는 사람은 아주 적절한 농토를 잘 보고 우크라이나 고향에와 가장 비슷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다. 수렵을 했는 집단 무의식, 농사를 지었는 집단 무의식이 충돌하는 그런 상태죠. 그 다음 봅시다. 대평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인디안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짐승들이 논의는 그야말로 천년의 혜택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에는 대평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야말로 기름진 옥토로 그렇게 보겠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요전에 좀 그러면 이제 까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인이 인디안을 볼 때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죠. 뭘 하다가 막 어디 가가 뭐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참 못 믿을 사람들이다 이래 평가하겠죠. 그럼 인디안이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전 천지 못을 사람들아 왜 산림을 파괴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개간해야 되면 그 나무 비어야 되잖아요. 짐승들이 노는 그런 대평원을 왜 저렇게 파괴하느냐 이거죠. 이게 시각 차이라는 겁니다. 인디안이 우크라이나를 보는 견해, 우크라이나인이 인디안을 보는 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 차이는 집단 의식이라는. 그러면서 위지 동이지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역사인데 외인전 한인전에 어떻게 표현을 해놨나 외인전에서는 앞에 깃대를 딱 들면 뒤에 쫙 따라가는 게 일본 사람 지금도 저 왜 해외여행 가보면 그렇죠. 깃발을 딱 들면 쫙 따라가지 않습니까? 외인들은 그런데 조선인들은 보면 깃발 드는 사람도 없고 뭐 앞에 가작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말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내가 그래 간다 가는데도 그 보기가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인과 외인의 차이.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외국 학자들은 그런 학설을 한이즘이라 그래요. H-A-N 이거 독특한 말이니 고유 명사니까 H-A-N이라고 그러는데 뭐 누구를 비난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강단에서 있는 우리 많은 철학을 공부를 하시는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게 잘 모르십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한사상을 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 한 이점이라고 돼 있는 영어 논문을 수십 편을 보여드려야만 아 그게 한사상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주체성이 그렇게 멸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아까 이 일강을 할 때 잠시 이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 그랬죠. 정화수 문화를 설명할 때 드렸고 신인 합일이라는 것은 왜 짝두에 무당이 춤추는 거 그런가 한번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보면 되고 자타일이라는 것은 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남과 내가 하나 되면 아주 신명이 나는 그런 게인데 자타일의 중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들어 하면 여러분 그 경주의 최부자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12대 그 만석군이고 진사이상 벼슬은 안 하죠. 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게 합니다. 그다음에 백리 안에 사람들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손님한테 대접을 아주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재밌는 그 가보면 말이죠. 그 두지라는 거 있죠. 이게 쌀 대놓는데 뭐 구멍이 요만하게 뚫려 있어요. 딱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맞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본집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몬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100명이 넘어서면은
그다음에 과맥이라는 게 있어요. 청어 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돼지 돼지국물 요리에 넣으면은 딱 뜨는 살이 있잖아요. 쌀 이거 하고 고래 줘가지고 소장농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받았는 소장농은 소장료가 면제된다 그래요.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하는 것이 사실 우리 문화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흉년 때는 절대로 남의 논을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일곱 가지 그 사람들 수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웃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결국 이제 자기 설당이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민족의 그런다. 그래서 자타일이라 너와 나무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생사일이거든.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저승이 어딘 줄 아십니까? 뒷동산입니다. 양지 바른 뒷동산. 그게 저승이에요. 그 뭐 저승이 뭐 대단하게 뭐 어디 뭐 많이 있는 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뒷동산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너희들 다 바라보느니라. 이게 뒷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이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리고 패스바일 안 간다 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내가 죽었어도 너희들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생사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상하이요. 이건 폭발적인 힘만 막 나는 건데 아래 사람하고 위 사람이 하나 되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이거 그 감당을 못할 만큼 에너지가 솟아나는 겁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 넘기세요. 시오니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대인들의 민족 원형질인데 최고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이 시오니즘을 절대로 안 버렸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이게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통곡의 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에 맺혔으면 이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버리지 않았는 것은 민족 원정질에 해당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national identity라고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안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의 별이라는 그런 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로고 또 상징 이런 걸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천년 동안 방황했지만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예로 본다 하면 시오니즘을 볼 것을 썼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신토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에서 말이죠.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천주교가 들어오면 이걸 막아야 되겠다니요. 막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렇죠. 둘이 오래 딱 앉아있고 이게 어떤 그림이냐. 요 그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을 여기에다 양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려놔놓고 통과하게 해요. 통과하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주교를 믿으면 이걸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을 어떻게 밟고 그렇게 피해갑니다. 그 피해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인 게 얼마나 죽였냐. 28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후미의 사건입니다. 일본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0.0%입니다. 동경 하나를 일본 따라다 십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신토이즘이라는 게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우리 선앙당 문화예요. 선앙당입니다, 이거. 선앙당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돌무지를 해놔놓고 꼭 이렇게 하나 옮겨놓죠. 요거 다른 거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돌을 이렇게 얹었는데 쟤네들은 동전을 던집니다. 그 신사 안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홍살물을 만들었는데 쟤네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다르고 그다음 우리는 고목에다가 새끼를 쳐서 뭐 흥급 같은 거 울고 이래 달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선앙당에 그래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소원을 지어가지고 꽂아놓습니다. 나무가 없는 데는 이만한 어떤 통을 만들어가 줄을 쭉으로 그거 참 무서워. 그거 다르지. 최초의 신사는 백제 신사 고구려 신사입니다. 이게 20만 개가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 신토이즘 우리 겁니다, 이게. 자기들 가져와가지고 이 희한한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28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일본입니다. 왜? 우리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걸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인디안 문화 말살. 여러분, 이게요. 인류 사상에서 최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6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6천만 명의 인디안이었다 그래요. 또 어떤 책에는 8천만 명이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생존자가 20%입니다. 이게 응률화되어 있죠. 레저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은 건조한 사막을 달렸잖아요. 그렇게 대평원을 달렸는데 어디다가 집어넣나 아마 습기가 많은 플로리다주에 응류하도록 그렇게 응류하는 그런 만들어놨어요. 그래가 모질이 그거 들어가라. 그래가 탈출하면 그대로 사버립니다. 그러니 인디안들이 첫째 기후하고 이거 안 맞아요. 거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습지에서 죽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아니면 미국인으로 귀화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썩든지 이렇게 그렇게 지금 20% 생존해 한 천만 명 정도 사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귀화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폐인이 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버팔로 사냥을 왜 했나 하면은 수렵하는 사람들이 바로 버팔로가 그 생활의 수단이잖아요. 그렇기에 여러분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 보셔서 그 영화를 보신 분 있죠. 버팔로를 전부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 껍질 그렇기에 이 가죽을 전부 뺏겨놓고 전부 그 시체 늘려 있는 그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 이 버팔로 사냥하는 이유가 민족의 원형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그다음 봅시다. 이분은 사마천이 사기를 쓴 사람이죠. 그런데 한무제가 온 동네를 한번 시끄럽게 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흉도 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때 이능 장군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포로가 돼가 흉노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한무제한테 들어간 겁니다. 그래 한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나무 그 야만족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도저히 한무제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내니 이능하고 제일 친했더니 사마천이 아야 폐하 아마도 그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간을 했어요. 그래 니도 똑같은 놈이다 그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막 뿌리 이만 나가 가물가물 지르는데 아이고 뭐그 이능 장군도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니까 니도 똑같은 놈이다 해서 사마천이 궁경을 하잖아요. 궁경이란 말 알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남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행을 당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1968년에 그 펄벅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때 지금 조선일보에 지금은 아마 고인이 됐죠. 이규태 칼럼을 썼던 분 있죠. 이규태 씨하고 같이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이규태 씨 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규태 씨는 그 차를 몰고 제일 오지라 하니까 그 무주 구천동 하이킨에 무주 장수로 갔답니다. 갔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한참 가을 거디를 하는 지금 같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달구지에다가 그 벼를 잔뜩 실었어요. 싣고 그 다음에 이 농부는 지게에다가 또 이게 벼를 싣고 표를 이렇게 이제 저 지게에다 치고 그래 이제 소 달구지를 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 이게 이기도 샤 차를 세워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저거답니다. 저기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저거 보라고 말이야. 농부가 소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만약에 미국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지가 짐지는 거는 고사하고 저 올라탔을 거다. 미국 사는 것도 뭐 그 올라탔을 거다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은 내가 저 광경을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우리 민족이 우리 그 흔히 보는 그 상황 아닙니까? 달구지에다 신고 또 농부는 개치기에다 치고 가는 거. 이게 이 아까 우리 내가 홍익인간 하는 말을 했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 소도 내 몸처럼 생각했던 게 우리 선조들이라는 거. 그다음 봅시다.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월드컵 4강이 됐을 때 이거요 자타 상하 합일 이게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프린슨 그 왜 요 서울 그 시청 앞에 프린스 호텔이죠 그게 그 제일 꼭대기 스카이웨이에서 가만히 이렇게 갈아보이기는요 수십만 명이 붉은 옷 입고 깃발 지고 와 모여 있으니까 미국 기자들이 야 이거 이제 틀림없이 무슨 일 난다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사회에 대해 이거 법이 없어지죠.
여기 무슨 법이 통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딱 하나가 뭐든지 합쳐지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월드컵 4강 정말로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만 되면, 하나만 되면. 그 다음 봅시다. 새마을 운동.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꼭 뭐 이 세상에서 다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에게 캔두의 정신을 캔두 뭐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캔두의 정신을 형성시켜 준 사람이다.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든 분들은 기억을 하시지 싶은데 왜 새 아침이 뭐 밝았네 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잘 살아보자 하는데 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 이기라. 우리도 잘 한번 살아보자. 아 이게 폭발적인 힘을 이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력이 무역 대국의 11위 안 갑니까? 그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얘기를 할 때 오바마가 케냐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60년대 한국과 케냐의 이 국민 소득을 비교해 한국이 80몇 불이었고 케냐가 뭐 300몇 불이었답니다. 뭐 그러기에 한 4배 5배가 케냐가 훨씬 한국보다 높았다 그래요. 북한도요. 1960년대 우리가 80몇 불이고 북한이 160몇 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두 배로 GDP가 높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라고 뭐래. 한국과 케냐는 그대로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우리는 지금 세계 11위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상하가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었던 파워, 힘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봅시다. 태극기, 여러분들 우리 태극기 예사롭게 보죠. 이게요, 하나를 하기 위한 딱 맞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 양이죠. 여기 음이 아닙니까? 이게 근이 감고 노래돼 있죠. 이쪽이 양입니다. 이쪽이 음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하늘이란 뜻이죠. 요거는 이 근이고 여기 곤이라 그래서 요건 땅이라는 뜻입니다. 음이죠. 양 음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물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음이고 중간에 양이 들어있잖아요. 주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그 유순해 보이잖아요. 그 안에 이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만만히 봤다는 큰 코다칩니다. 안에 이게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유내강이 이게 여자입니다. 남자는 겉으로 보면 이게 실해 보이잖아요. 아주 뭐 튼튼해. 이게 중간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음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늘과 불은 양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서 요 태극을 만들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태극이잖아요. 이의 태극입니다. 여기 분리되면서 오행이 이루어지고 막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자체가 바로 한사상을 압축해놨는 그런 상징물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외정치하의 고대사 말살사에 넘어갑시다. 당군조선 말살, 이게 1910년에 일본인 들어와 조선 합방 제도 조사한다 하면서 이게 제도인데 잘못됐네요. 관습과 제도 6년간에 걸쳐 고대사 20만 건을 전 불질러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왜곡된 사료만 잔존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왜 남겨놨느냐 하면요. 삼국사기라는 것은 고려 때 김부시기가 썼는 거죠. 그때 고려 인종 때입니다. 그때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하면 금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가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송나라가 남서에 대해서 저 밑에가 조그마한 나라로 있고 중국 대륙을 통일해버려요. 통일해보니까 고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옛날에 여진족이 우리한테 와서 형제간이었어요. 그냥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 어느 날 오해됐냐 하면 황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제국이 되어버리고 금사예지라는 여진 그러니까 이 여진족의 역사책에 당군을 말이죠. 백두산은 영상이고 그거 만주족이잖아요. 거기다가 당군을 개천성제라 개천홍성제라
열릴 개자에다 하늘 천자에다 넓을 홍자 개천홍. 우리 당구는 그 사람들을 개천홍의 성제라, 성스러운 황제라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구는 누구의 시조다? 여진족의 시조라고 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김부식이가 그거를 당군 조선을 쓸 수 있겠습니까? 신하국이 됐는데. 이장염이 그 시대입니다. 이장염이가 아예 가서, 아이고, 우리는 군신의 예를 하겠습니다. 전쟁할 수 없으니까 군신 예의를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근데 그 당군 조선을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삼국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볼 때 곧 딱 맞는 겁니다. 당군 조선이 없으니까. 그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삼국유사는 불교식으로 해석이, 당군이 천몇백 년을 뭐 통치했다. 말 자체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천몇 년을 삽니까? 그러니 당군식으로 큰 문제 없이 그냥 불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요 두 가지는 나가놔도 당군을 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 남겨봅니다. 1945년 해방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런 짓을 했는 걸 다 불태워버렸는데, 요거는 조선 총독부의 창고에 들어있던 유리문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4,400권짜리 요즘 이거를 그 당시에 근무했던 한국, 뜻 있는 한국 청년이 그걸 전부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추락에 싣고 가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내용이 하나둘씩 다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서익은이라는 기자가 세 권에 걸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때 당군조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살했는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훼손하죠. 훼손하고 임나일본 사람인데,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훼손했느냐 하면요, 광개토 대왕의 신라성 왜구 대개멸이라, 신라성에서 들어와 있는 왜구들을 크게 괴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왜구의 구를 만자로 바꾸고 대를 외로 바꿔봅니다. 여기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신라성의 왜만이라, 일본인이 가득 찼죠. 가득 찼어 대자 빼보고, 고 왜 일본인이 성을 괴멸했다. 다 뜻이 다르죠.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걸 탁본을 한 겁니다. 탁본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 탁본 했는 내용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임나일본문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멸망했다 했지. 신라성을 없애버렸다 했으니까. 그래가 나온 게 임나일본문서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1300년입니다. 야마타 정권이라고 해서 AD 6세기, 7세기, 5세기, 6세기 가는데 그것도 희미하다고요. 어쨌든 그래 치더라도 130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고대 조선을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들이 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임나일본, 그러니까 신라 땅, 그 한반도의 남부를 200년간 신라가 지배했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라는 말이 그 본령이나 칙령에 의해서 AD 7세기부터 701년에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전에는 왜라고 했지? 일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 6세기에 기재했다는데 일본, 임나 일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잖아요. 비석에 신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외놈이 쳐들어와가 신라 뭐 그 성을 멸망했다. 아니 장수왕이 미쳤습니까? 이런 글을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들어도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아니 이런 억지를 임나 일본문서를 만들고 그것도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권위가 있는 백과사전이 브리티시 백과사전, 그 속에 임나 일본문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우리 이 일본만 이렇게 훼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치우대왕이죠. 치우대왕은 여러분들 치우대왕이라는 거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그저 중국에 있는 벽화예요. 그런데 치우대왕이 지금 도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 도끼 들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이 치우 독일족이고, 이 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아니거든.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 치우대왕이 있을 때는 중국의 시조 황제가 거의 힘을 못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포와 외경의 대상인데도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는데, 탕록지전이라 사마천이 사기에 그 오제봉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중국 황제, 누룰 황자 황제, 이거는 중국 시조예요. 그리고 이제 치우가 BC 2700년, 지금부터 한 4700년 전에 전투를 했다. 탕록에서 전투를 해서 결국은 반란군의 괴수인 치우가 죽었다, 전사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치우의 시체를 일곱 동아리를 내서 사방에 뿌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요, 이 동부공정하면서 이 치우를 지금 뭐라고 하는지, 삼조당에 떠 걸어놔놓고 중국 시조라고 합니다. 이게 희한한 사람들이 이 논리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 치우상이잖아요. 이거는 황제고 이거는 염제입니다. 그리고 탕록지전에 보면은 죽였다는 반란군으로 계수락 했던 이 치우를, 여보세요, 치우상이죠. 이 세 사람이 모두 중국 시조다. 이 칸은 중국 사람도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 희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넘어갑시다. 그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장성이라든가 이게 저 그 붉은 악마의 그 저 로고였죠. 로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전부 치우대왕 무신이었거든요. 천하 무적인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 벽사의 의미에서 나쁜 놈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개발하면서 전부 도깨비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럼 지금도요, 경주 박물관에 가면은 귀면과 귀신 얼굴 뭐 귀화 이렇게 되어 있죠. 부여 박물관에도 귀형 문양이 전부 귀신으로 만들어놓은 게 지금 우리 역사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당군 조선, 자 그다음 또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실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봐보세요. 이 장본인이 이 사람이죠. 이만희 시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경 제대인가에 있다가 그때 학생이었어요. 학생으로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1910년에 와서 조선 제도와 관습 조사하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천황의 하수인으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16년간인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좌했던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근데 다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나서 제일 첫째 당면 과제가 뭐겠습니까? 한민족 자체를 말살하고 이 한민족을 일본으로 동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동화시키려고 가만 보니까 역사가 5천년이고 저거는 13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어 조상이 실제로 백제 고구려입니다. 그 난민들이 그가 아이누족을 정복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 천안가가 바로 우리 저 백제 후예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인정,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 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천안가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비밀 그 예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의가 마늘 먹는 의식을 갖는답니다. 그건 마늘 먹는 건 일본 사람들 마늘을 싫어하잖아요. 조선지이라고 그러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아이니주, 그러니까 일본의 토종과 다르다는 뜻으로 그렇게 마늘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온 조선을 잊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이만희 시류가 이걸 어떻게든 5천년 역사의 고대사를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야 명분이 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 선조들은 우리 조선이고, 또 우리 조선의 문화를 받아서 일본이 꼽힌 것도 전부 오리지널이 한국입니다.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다. 1차 작업으로 이걸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 친구한테 이제 그 과업을 줬죠. 이거 하고 난 뒤에 일본 천황한테 이 사람이 금식에 받았다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만희 시류가요. 그럼 어떻게 고쳤냐? 자, 그 다음 나오죠. 보세요.
이게 저 상공유사에 있는 석유한국이라, 석유한국이라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다. 뭐가 있었나? 한국이 있었다는 거죠. 요놈을 어떻게 보시냐면 오랜 옛날에 한 환인이 있었다. 국자를 인자로 바꿔본 겁니다. 이 한국이 고조선이 고조선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 뜻이 천지 차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 한인이라. 한인, 환인이라는 전설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건 신하다. 이래가 당군 조선이 신하가 되어버린 게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만희 시주가 요걸 갖고 당군고라는 조선 상고의 연구라는 논문, 그 중에서 당군고에 대해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신하로 만들어버리는 이리 조작해서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습니다. 그 보조자가 이병도였었고, 그 다음에 이병도가 1986년에, 1986년 10월 9일입니다. 조선일보에, 그 당시에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던, 이분이죠. 최태영 박사가 자네 죽기 전에 그 당군 조선을 잘랐는 그거 참회해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조선일보 그 한 면에 당군은, 당군 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그걸 참여를 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당군은 우리나라 국조 맞다. 그 다음에 선왕당도 사실은 우리 것이었고 그 신사로 넘어갔다. 기원이 부루였고 당군의 황태자에서 비롯되었다. 선왕당이 비롯된 내용을 썼고 당군 찬양 노래 세년가라는 찬양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당군 제사는 외정 때부터 없어졌다는 걸 시인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이제 발표를 하고 얼마 후에 타계를 했는데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홍산문화가 나오는데요. 하나 더 넘어갑시다. 홍산문화 하나 더요. 이 홍산문화는 바로 그 만 요하 근로에 있는 큰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인데 이게 언제 발굴을 하느냐면 1980년대에 발굴을 시작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요령성 위치는 요령성의 조양시 부근에 큰 그 유하량 유적이라는 게 있는데 16군데를 개발을 합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발굴했는 그 밝혀진 문화가 여기 보죠.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 이거는 진짜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과학에 의해서 보니까 BC 3500년에서 3000년 전의 것이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2000년 보태면 5500년 전에 있었던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인데 황하 문명이 BC 2500년 정도 그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미 동이족 중에서 유화량에서 요하 문명이라는 찬란한 문화가 꽃을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니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 남상해 보십시오. 황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요하 문명의 지류가 되어버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왜? 천년 전에 이미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뒤에 좀 넘어가자고요. 자, 이게 지금 발굴할 때의 그 사진입니다. 이게 유화량 유적지에 대한 그 사진입니다. 이거 발굴한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부위가 아마 이 이제 시신을 이제 탄소 측정을 했겠죠. 했는데, 요 전부, 요게 옥으로 되는 지환들이 전부 있죠. 그리고 요게 신분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많이 있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적게 없는 사람들은 다 천민이 돼. 그건 뭐 그냥 시민일 거고. 자, 요런 문제가 되니까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섰다는 얘기가 되어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황하 문명이 요하 문명의 하나의 지류 문화밖에 안 됐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령성에 있는 유화 문명의 제일 핵심되는 것이 여신묘 발굴이라는 겁니다. BC 요 여신묘에 나오는 그 유적들은 BC 5575년 플러스 마이너스 80년이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안 적었는데 그러면 6000년이죠. 그럼 2000년 합치면 8000년 전의 역사랍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욕심을 내죠. 자, 사망오제까지 합치면은 중국 역사는 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 요 여신묘에서 발굴되는 그 유적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지금 여기 있죠. 요 지금 있죠. 흙으로 빚어 구운 여신상. 동방어 비너스. 이게 이름을 그래 붙였답니다. 동방어 비너스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나왔는 유적이 지금 여기에 있죠. 굉장히 그 큰 그 유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청동 주물 그릇과 청동 금 중에 흘렸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실정사학들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역사에 기록이 없었다.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기록이 수없이 많은데 자기들 유리한 대로 기록이 없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신하다. 아까 이만희 시류가 신하라 그랬잖아. 신하다. 그 다음에 구전, 고려 때 구전된 기다 하는 거하고, 이런 건 이제 별로 이게 그 학설상 설득력이 없으니까 마지막 이게 달려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BC 1000년경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C 2333년이 고조선 건국으로 요하고 같이 봐서 그래 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BC 2333년에는 청동기 문화가 없었다. 고로 고조선 그는 말이 안 된다. 국가가 있었다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8000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벌써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봅시다. 이게 하가쯤 하청 문화라는 겁니다. 하가쯤 하청 문화가 이게 요거는 BC 2200년에서 1500년 사이라 그러거든요. 이 문화가 지금 누구 문화겠습니까? 고조선 문화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고조선 문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학자들이 고조선 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그 홍산 문화는 동이종 문화 맞다. 하가쯤 하층 문화는 고조선 문화 맞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제는 이게 디렌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민족 역사는 뭐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 역사지 너희 역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다음 봅시다. 자, 여기에 요 부분이 지금 아까 말한 요한 문명이에요. 그 홍산 문화의 근거지입니다. 중간에 여기 보면 약간으로 되어 있죠. 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요게 지금 하가쯤 하층 문화, 고조선 지금 여기 조양 부근입니다. 조양 부근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조선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중국이나 요 산해강 여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동이족 문화였다. 그리고 중국 학자가 인정을 하고 있어.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하가쯤 하층 문화와 홍산 문화의 공통 유적이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당금, 돌무덤, 그다음에 종교요 재단 원형 반영. 원형은 뭐죠? 하늘천, 하늘에 제사 지는 거고 방향은 뭐죠? 땅에 제사, 지신에게 제사 지는 거. 이건 우리나라 태백산도 있고 어디 가면 왜 둥글게 해놓은 거는 천단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네모 나와 있는 거는 지단이라 그러고, 또 삼각형 해놓은 거는 인단이라 그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 문화였다. 그다음 봅시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원형 재단을 말합니다. 그다음은 하가쯤 하쯤 요도 옥이 나왔던 분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경주 이 고분에서 나온 이게들이 전부 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는 걸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가쯤 하층 문화가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곰 형태의 각종 유물이 그러니 동북 지방의 공통적인 당시에 그 신앙이 뭐냐면 곰을 숭배하는 그런 토템 사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곰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순장과 순생의 제도에 따르면 순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무덤에 가는 거고 순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같이 집어넣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가쯤 하층 문화에 보면 순장도 있고 순생도 있다는 거. 이는 국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고대 국가가 성립하려고 하면 한 다섯 개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성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궁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형 무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고대 국가를 이루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하가증 하층 문화에 보면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형 무덤도 나왔고 성벽도 나왔고 궁전은 뭐 형태로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순장의 제도 이런 거는 또 국가가 아니고는 순장 제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가증 하층 문화는 정착 생활을 했는 민족으로서 분명히 이것은 고대 국가라고. 중국 학자도 그랬고 우리 한국 학자도 윤내영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한창균 교수, 복기태 교수 이런 분들이 모두 이거는 공연 여러분 윤내영 교수가 고조선 연구가 이 두투 이만합니다. 아마 보셨죠? 800페이지 넘어요. 그렇게 공부 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책을 그렇게 해낸 겁니다. 그 일만 눈물 납니다, 진짜. 하참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이제 실정사학자들이 막 그 윤내연 씨 공격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정당하게 나는 물증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했다. 근데 실정사학들이 청동기 문화가 없어서 고조선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실 이런 논쟁의 의미가 이제 사실 없어지잖아요. 그지? 그 뭐 다 있었던 내용이 되니까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질 거다. 물론. 어떤 학설이든 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보편적인 선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정보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문제는 홍산 문화와 하가증 하층 문화까지 나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하면 그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죠.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홍산 문화와 하가증 하층 문화를 의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학자들도 동이 문화, 고조선 문화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실정사학들이 사실 말하는 청동기 문화 이 논쟁은 거의 종식됐다고 보도 된데 왜 과학으로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역사는 과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과학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다음 유하량 유적으로 보면 치우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 그러죠. 그다음에 하가증 하층 문화의 인골이 특징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인의 한국 조선인에 이르기까지 이 인골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머리 길이가 그러면 이마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이 머리 길이라 그런다요. 이거보다는 아래턱에서 정수리까지 이게 머리 높이랍니다. 그 이게 이 우리 조선족들은 이게 높대요. 그런데 여기에 홍산문화 하가쯤에 나오는 그 인골들이 대개 이 길이보다는 높이가 높는 이것도 과학이잖아요. 그런 것이다. 그다음 중국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산 문화가 발견됨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 지류가 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히든 카드를 빼낸 게 뭐냐면 다민족 역사관이라는 거죠.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고로 동이족 맞다. 또 그 다음에 고조선 국가 맞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지방분권으로 이거는 중국에서다. 익하는 것이 동북공동입니다. 이래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래서 사실은 고대사 새로 써야 합니다. 또 역사 해방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 책 한번 넘겨 보십시오. 당군이 건설했다, 건립했다.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바뀌어진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고조선 2007년에 우리 교육과학 기시부입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통설이었던 청동기 문화가 BC 1000년에 이걸 1000년 올려서 BC 2000년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는 거 하나 달라졌고, 그 다음에 우표 발행 사상, 136년 우표 발행 사상,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당군왕금 우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군왕금이 고조선을 건설해, 고조선을 뭐 건국했다 한다. 여러 등이 한다를 빼보고 당군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여기 달라졌어요. 요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정이에요. 그렇기에 이 고대사 새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단기고사, 단군세기, 이 재조명이 필요하다. 아, 그 다음 봅시다. 이게요, 서울대학의 천문학 교수인 박창범 교수가 하늘에 새긴 고대사라는 그런 우리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혼자 이렇게 웃었어요. 아, 참 그 얘기가 맞다. 예를 들면 천문 기록이 말이죠. 단기고사 뭐 단군세기 천문 기록이 60개가 있대요. 그런데 천문 기록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오성치루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수성, 목성, 화성, 금성 있죠. 화성, 목금, 또 요 다섯 개 별이 일직선으로 쫙 서는 게 있대요. 이게 250년마다 한 번씩 닫힌답니다. 그런데 13대 홀달 임금 그 암동기 보세요. 나오나? 지금 여기 나오죠. 250년 만에 한 번씩 오성치열이 되는데, 고 연대하고 이 박창범 교수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쭉 이게 이제 알아본 결과 이 연대하고 1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근데 1년 차이는 이거 문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만약 이걸 고의적으로 요거를 끼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0.007%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문학으로 나오는 그 때가, 그 당시의 상황이 해질녘이라고 되어 있고, 오성이 있으면서 초생달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상황하고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 고대사 다시 써야 한다. 이게 발표하고 난 후에 학계에서 하면 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아, 고대사 새로 써야 된다고 야단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29대 당군 마유 때 남의 큰 설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맞다라는 그런 게. 그 다음에요. 자, 요쯤 해놓고 규원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합시다. 규원사라는 것은 북의 노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44권의 역사를, 역사책,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책, 이 사람이 숙종시대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44권의 역사책을 기준해서 쓰는 것이 이게 규원사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10종, 그 다음에 중국의 사설을 34권, 합체가 44권의 고대 사설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 역사책이 규원사화입니다. 근데 이 규원사가 유일하게 원본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당군이 47세 1195년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더 이상 이게 당군 조선이 있었나 없었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쭉 설명했는데, 44권의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인용된 게 전부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서도 있고 없는 사서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규원사화를 썼던, 이분이 이제 유명한 얘기가 몇 마디 있었어요. 그 제일 끝에 만설이라는 걸, 요즘 말로 후기라는 걸 쓰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공자다. 공자왈 명자왈 했잖아요.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공자는 믿으면서 그 공자가 가장 존경했고 가고 싶어 했던 동의를 믿지 않으니 참 통탄할 일이다. 이 얘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를 되찾지 않으면은 인접국에 패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래 패망했지 않습니까? 36년 나라를 빼앗겨버렸는데, 이 얘기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 마니산 첨상되고 그 다음요 47세를 했다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신채호 잘 단지 선생님 그 서서 세수했다는 분 있죠. 이분이 상호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고조선이 없으면 우리나라 역사 없다 했거든. 왜? 왜? 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살수 있느냐 하고 이제 반문하고 계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없으면 우리나라 역사 없습니다. 이 얘기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했을 때는 5000년이라는 게이 사람들한테 기마동정설이라는까지 합쳐가 이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잘라야 되겠다 해서 반만 년, 그쪽에 당군 조선 이 고대사를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복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북공정이라 해서 중국이 지금 다민족 역사관이라는 것을 새로운 단, 이게 1980년 이전에는 그런 역사 말이 없었어요. 다민족 역사관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 역사다. 홍산문화 동이족 맞다. 하층문화 고조선 맞다. 틀림없다. 고대 국가다. 그러나 이거 우리 문화다. 우리 역사다. 이게 지금 우리 고조선 역사가 안팎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동북공정을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우리 돈으로 3조 몇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소련이 붕괴되었죠. 붕괴되면서 전부 다뭐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민족끼리 전부 분산하면서 나라가 다 동의해버렸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55개 소수민족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나도 나라 세우겠다 하면 그때 어찌할 거냐는 얘기죠. 이 위기의식 때문에 어떻든 다민족과. 그래서 이단 하나 생각할 것은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천년을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를 반란군의 괴수라고 역사에 적고 있습니다. 시체를 일곱 덩어리를 내서 흩었다 그랬습니다. 그 치우를 삼조당의 조사당에서 삼조당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 선조라 합니다. 치우가 중국 선조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제2강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